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경남 의령은 임진왜란 때 최초의 의병장이었던 홍의장군 곽재우의 고장입니다. 의령 시내에는 유난히 많은 게 있습니다. 소고기 국밥집, 소밭집, 만개떡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의령을 대표하는 맛입니다. 의령 소바는 메밀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일본의 메밀 소바를 한국식으로 바꾼 일종의 퓨전 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광복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당시 귀국한 한 할머니가 일본에서 배워온 메밀 소바를 대접,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의령 소바입니다. 일본의 메밀 소바는 쯔유에 적셔 먹는 국수지만 의령 소바는 다릅니다. 가다랑이 대신 멸치로 육수를 내고 따뜻한 육수에 잘 삶은 면과 장조림, 숙주를 얹어 말아먹는 국수입니다. 소바라는 이름만 빌어온 독특한 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령은 오랫동안 우시장이 남아있었고 의령 남쪽에 위치한 함안과 함께 우시장이 유명했습니다. 또 의병제전 때는 소싸움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의령과 함안 일대에 우시장이 있다 보니 신선한 소고기가 공급된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의령 소머리 국밥은 한국전쟁 이후 의령 5일장에서 가마솥을 걸고 소머리 국밥 장사를 한 할머니의 솜씨에서 비롯됩니다. 이 솜씨는 장터를 돌아다니는 장사꾼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의령 소머리 국밥은 얼큰하게 나오는데 콩나물이 들어가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의령하면 단연 만개떡의 고장입니다. 만개떡은 청미래 덩굴이라 부르는 만개나무 잎에 비진떡을 넣어 쪄낸 것을 말합니다. 떡을 만개잎으로 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만개잎을 이용하면 떡이 서로 붙지 않고 만개잎 표면에 의해 떡의 겉부분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개잎의 성분이 떡에 스며들어 떡 맛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만개잎은 여름에 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되는 요즘 여름에 딴 만개잎을 소금물에 저장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령에 가신다면 소머리국밥, 의령소바, 만개떡까지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